뭐하려고? 이 맥스파이시 상하이 버거를 새롭게 업그레이드 된 버거가 나왔다 그러길래 내가 다 갖고 왔지. 그래서 그게 뭔데? 이 맥스파이시 상하이 버거, 맥스파이시 타바스코 소스 앤 나초, 더블 맥스파이시 상하이 버거. 맥스파이시 상하이는 원래 있던 거잖아. 이? 아 듣고 업그레이드 됐으니 시켰겠지. 어디서 샀어? 이 어디거든요? 맥스파이시는 맥도날드지. 이 우리가 이제 하니 딱 듣고 딱 안 맞아. 저 썩을 놈. 제품 얼마야? 이 배달 기준으로다가 맥스파이시 상하이 6,300원, 타바스코 앤 나초 8,400원, 더블은 9,700원이요. 제품 특징은 뭐야? 이 닭가슴살 패티에다가 쌀가루 크럼브를 더해서 싹 해고 고소해지고, 더블은 패티 2장, 타바스코 소스 앤 나초는 타바스코 소스랑 나초 넣었대야. 중량은 제대로 봤어? 이 맥스파이시 상하이 246g에 237, 타바스코 앤 나초 279g에 263g, 더블은 340에 339 나오네. 이제 먹어봐. 밑에가 싱글, 위에가 더블이고요. 얘가 타바스코 소스 앤 나초. 맛은 어때? 기본부터. 기존 것보다 확실하게 더 바삭해지고 더 고소하네. 뭐 가슴살이랑 좀 뻑뻑해긴 했는데 마지막에 칼칼함까지 있어갖고 맛있다. 쌀가루 들어간 게 느껴져? 쌀가루 맛까지야 느낄 수는 없지만 확실히 바삭해. 패티 두 장 들어간 건 더 맛있어? 이 더블. 이 두 장 들어가니까 입안이 풍성하고 토마토도 넣어놓고 소스도 많이 들어가지고 뻑뻑함을 조금 잡아주는 것 같긴 했는데 아이 뻑뻑해네. 난 싱글이 낫다. 타바스코 앤 나초는 어때? 어우 얘는 나초 시대로 넣어서 맛있게 생겼는데? 이 잘 만들었네. 패티 식감에다가 나초 식감까지 주셔가 되고 매콤달콤한 타바스코 소스까지 있으니까 야 이거 맛있네. 잘 만들었다. 맵기는 어느 정도야? 원래 그냥 패티 맵기는 진라면 매운맛 정도 되는 것 같고 타바스코의 나초가 조금 더 매운 것 같긴 한데 단맛이 있어가지고 비슷하게 느껴지네. 그 세 개 중에 어떤 게 제일 맛있어? 이나 세 개 중에는 타바스코가 제일 맛있네. 그래서 또 사 먹어 안 먹어? 세 개 중에 하나만 딱 먹으려면 얘를 물을 것 같긴 하거든? 근데 8,400원이래매.